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MBC 게임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KT에서 스윈 프리미어리그 2004 풀리그 1차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뭐 살짝 보셨습니다만 지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는 박용호 선수와 임요한 선수입니다. 앞서서 1부에서 펼쳐졌던 두 경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조용호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2승 0패로 선두 그룹을 형성을 하게 됐고요. 이제 박정석 선수와 한웅열 선수가 이제 두 번째 그룹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네. 말하자면 저희 MBC 게임의 KTF 핀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이제 박정석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공동 1위를 기록하게 됐네요. 네. 나머지 3, 4, 5 경기는 이제 1승 1, 누가 1승 1패고 누가 2연패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1위는 서지훈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조용호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각각 이제 공동 1위를 기록을 하게 됐지요. 자, 박용호 선수와 임요한 선수 과연 어떤 전장에서 경기를 하기를 꺼려하는지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이 가실 겁니다. 현장으로 카메라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역시 KT 매직앤스의 정수영 감독과 스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못 뺄 건데 나는 이 모양인 것 같죠? 아까 첫 번째 그 맵을 그 선택할 때보다 확실히 좀 여유가 생기셨죠? 훌쩍 보였어요. 네, 임요한 선수. 자, 여러분 살짝 보셨을 겁니다. 박용호 선수는? 지금 방청 속에 들리네요. 예. 네, 직접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 노트일입니다. 자, 이 1경기 때는 두 선수 모두 노트일자를 뺐는데 네. 이번에는 모두 레키엄을 뺐습니다. 그렇다면 예. 노트일자 루나 아리조나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박용호 선수는 레키엄에서 테란전 0승 2패, 임현 선수는 토톱전 1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현 선수는 일단은 이 맵 타일상 박용호 선수가 참 패배만 기록하고 있더라도 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아, MBC 게임 나오나요? 루나입니다. 예. 루나. 야, 이거 네. 박용호 선수는 네. 아, 내 의도대로 됐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예. 근데 임현 선수는 비교적 예, 전략적인 맵이 나왔으면 새로운 맵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네. 조금은 예. 임현 선수 표정이 말을 해주고 있네요. 예. 박용호 선수 임현 선수 표정이 좋습니다. 네. 일단은 박용호 선수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루나에서 한 번도 테란에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3승 무패 성적을 예. 보여주고 있는 게 박용호 예, 선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임현 선수는 대프로토스전 0승 1패입니다.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맵이 선택이 됐을 때 웃을 수 있는 것은 당장은 박용호 선수입니다. 예. 네. 박용호 선수 저희 이제 그 KT 레스터 프리미어 리그에서 방송이 되는 온게임 넷에서는 지금 그 탈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금주에 지금 그 16강에 탈락을 했는데 근데 그게 금요일 임요한 선수가 이은열 선수에게 이김으로써 탈락이 확정된 예. 거거든요. 예. 물론 같은 팀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같은 팀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리그에 같이 올라가서 예. 이렇게 많이 섞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연이 생기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진검승부를 벌일 맞으면 적이죠 이제. 자, 나는 당신을 향하는 해바라기, 당신은 승리를 향하는 해바라기. 바로 식구 같네, 속고. 예. 예. 녹차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제 해바라기로 소리가 바뀌었네요. 자, 바로 박용호 선수를 응원하는 치어풀이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전장으로 선택된 곳은 루나입니다. 자, 바람의 박서. 바람의 파이터라는 그 영화의 카피를 좀 한 것 같죠? 신화가 된 황제. 프로게이머란 이름으로, 아, 다 못 읽었습니다. 네. 네. 자, 임요한 선수를 응원하는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이제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어떤 그런, 친분을 떠나서 이제 2연패를 하게 됩니다. 사실 경기석에 딱 앉는 순간 친분은, 예, 없는 겁니다. 예, 그렇죠? 확실히, 네. 예, 승부사들끼리의 그 싸움인데, 예, 뭐,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뭐, 박용호 선수와 임요한 선수 온게임의 스타리그 쪽에서 인연이 참 많았었고 네. 과거에는 또 박용호 선수가 임요한 선수에게 카운터를 한번 제대로 날리면서 올라가 결국에 리그 우승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쌓였었던 게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두 선수 모두 레이킹을 뺐고요. 전장은 루나가 선택이 됐습니다. 만나보시죠. 예, 루나 맵에서 프로토스 대 테란 12승 12패로 예, 환상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토스 대 테란인데 이 맵에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최적화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승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일단은 아까 그 경기 맵이 추첨이 되었을 때 슬쩍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용호 선수가 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용호 선수는 일단 뭐 입구가 안 막히는 것을 이용해 수질러 원드라곤 찌르기 이런 플레이도 잘하고 또 그것을 데미지 상당히 입힌 다음 중반까지 경기 운영을 또 잘하는 게다가 같은 지상군끼리의 싸움이 만들어지면 진짜 강력한 게 또 박용호 선수고 예. 지상군 싸움이 많이 나오는 맵이 또 루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반면에 임요한 선수는
대단히 전략적인 선수고 어떤 그 다수의 팩토리에서 다수의 물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그 아쉬운 점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리조나나 뭐 이런 맵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루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요한 선수도 임요한 선수 특유의 어떤 전략적인 색깔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루나라는 맵에 맞춰가는 플레이를 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지금 서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박용욱 선수의 루나에서의 대테란전 플레이는 어느 정도 공식화가 돼 있죠. 다름이 아니라 초반에 예, 질럿 한두 개 생산해가면서 아, 상대방 흔들고 괴롭히고. 그 이후에 이제 드라곤 소수 추가해서 계속 컨트롤러 이득을 보다가 괴롭히고. 뭐 리버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크템플로 넘어가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 콤보 예, 연계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박용욱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컨트롤 싸움에서 임요한 선수가 일단은 박용욱 선수에게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앞마당 확장기지까지는 성공을 해야 이 센터 쪽에 터렛을 건설하면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을 가진 예, 그 루나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타이밍이 프로토스 때 테란전에서 테란의 진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맵이 루나예요. 왜냐면 마냥 버티기 모드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센터 지역에 터렛이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언제 셔틀 플레이에 뚫려도 뚫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멀티를 하나 더 하고 천천히 나갈 것인지 아니면 뭐 타이밍 딱 맞춰서 그 최원성 선수가 강민 선수를 잡아냈을 때처럼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네. 임요한 선수 예, 테란의 황제 임요한 선수가 어떻게 그것을 잡아낼 예.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두 번만 시간 제대로 뺏기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확장이 뭐 한 두 개 이상 앞마당을 제외하고도 두 개 이상 늘어나면서 캐리어가 떠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임요한 선수 입장에서는 치고 나가는 타이밍 정말 예, 신경 써서 치고 나가서 이제 센터 쪽을 한 번에 지나가야 됩니다. 센터 쪽에서 한번 멈추고 뭐 나갈 생각하면은 셔틀 플레이에 의해서 결국 그 병력들 줄어들고. 탱크가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아, 다시 진출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왕창 치고 나가려면은 역시 앞마당은 필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9월 8일과 9월 9일 양일간 부산에서 펼쳐졌던 개막전 경기 인터리그를 통해서 두 선수 모두 1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박영옥 선수는 김정민 선수에게 복수를 당했었고요. 그리고 임요한 선수는 홍진호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0승 1패. 이제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0승 아, 네. 2패가 되면서 네. 이 상금이 0 그대로 제로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서 하위권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예, 박용우 선수와 임요한 선수 두 선수 중 한 선수가 0승 2패가 되는 거 참 예,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그 수준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그 지난 프리미어리그 때도 임요한 선수 그 풀리그 동안 초반에 좀 성적이 좀 부진하다라는 네, 얘기 듣다가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갔죠.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뭐 통합 챔피언십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아직까지는 좀 서글픈 판단입니다. 그러나 기분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두 선수 모두. 예. 네. 자, 바로 그 경기가 오늘 3경기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박용우 선수의 많이 우세를 뭐 점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 실제로 방송 3사 A매치 상대 전적은 박용우 선수 2승, 임요한 선수 4승으로 임요한 네. 선수가 좀 앞섭니다. 네. 예, 임요한 선수가 그때마다 좀 예, 기지 발휘, 재치가 발휘되는 그런 플레이로 예, 박용우 선수를 많이 꺾은 그런 기억이 또 나고 있고 네. 그런 점까지 생각해봤을 때는 역시나 경기는 뚜껑을 열어봐야 뭐 예상이거든요. 예, 예상은 예상일 뿐이 예상은 예상에서 그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대로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임요한 선수는 2004년 올해 9월 15일 현재 모두 279경기를 펼쳤습니다. 그 중에 이제 프로토스전은 72경기를 펼쳤었는데 승률 56.9% 41승 31패를 기록했는데 박용욱 선수의 성적을 보면 121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테란전 바로 57경기를 펼쳤는데 61.4% 35승 22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61.4%와 56.9% 승률 약간 박용욱 선수가 높습니다. 네. 기분이. 예. 그리고 뭐 예. 대프로토스전 대테란전이 아닌 대임요한전 대박용욱전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지금 상대 종족상의 최근 10경기 상황을 살펴보면은 박용욱 선수 4승 6패, 테란전 4승 6패. 예, 최근에는 3연패에 지금 늪에 빠져 있고요. 예. 예, 임요한 선수는 3승 7패인데 최근 경기 5경기만 떼놓고 봤을 때는 예, 임요한 선수가 최근에 강민 선수에게 진 것 빼고는 박정길 선수, 안기호 선수를 상대로 연승을 또 2연승을 거뒀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승차가 약간 1승씩 상대 종족과 경기를 펼쳤을 때 승차가 1승은 나고 있습니다만은 분위기는 뭐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뭐 이제 심리전적인 면을 본다면은 같은 팀인
박용욱 선수를 속이는 것이 임요환 선수에게도 쉽지 않을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사실 네, 뭐 임요환 선수는 예, 뭔가 예, 박용욱 선수가 임요환 선수는 이런 플레이를 할 거야라고 대충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뭐 생각하고 또 그걸 또 반대로 역이용해서 다른 플레이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은 팀이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오늘의 3경기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경기는 박용욱 선수와 임요환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상금 랭킹 조용호 선수와 서지훈 선수 160으로 1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박병석 선수가 1승 1패. 말하자면, 지금 30만원의 상금을 확보를 해놓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도 오늘 경기를 앞두고 있는 3경기와 4경기, 5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현재 제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연승자는 이미 두 명이 확정이 됐고, 예, 이제부터 나오는 경기는 이제 연패자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뭐, 분명히 나오죠. 가능성이 아니라 분명히 나옵니다. 예, 연패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1패를 개막전에서 당하기는 했습니다만, 1승씩 쌓아가면서 이제 연승의 꿈을 꾸는, 예, 그런 선수들도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나오겠네요. 예, 사실, 예. 뭐, 오늘 경기 어떤 선수들인지 3, 4, 5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2연패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경기는 최소 9경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2연패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되면 이후에 경기를 임하는데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게 예.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경기 승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혹은 뭐 한 절반 이상의 선수들이 연패를 하게 되면 정말 계속 연패를 합니다. 그것도 극복하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연패의 늪에 빠지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선수들은 정말 3, 4, 5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절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게이머의 경험으로서 연패, 그러니까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면서 이 패의 수가 늘어나는 거하고 예. 연패를 하는 거하고는 사실 심리적인 그 압박감이 많은 차이가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왜 연승 상금이 주어지겠습니까? 예. 연승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 상금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승리 수당 또한 예, 뭐 대전요, 뭐 패배 수당도 뭐 또 주어지는 대전요의 개념이 아닌 일단 승리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 수당까지도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이 경기부터가 SK텔레콤 T1 팀의 예,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경기라는 생각도 네. 자꾸 들고요. 네. 예. 지난 프리미어리그를 잠깐 다시 떠올리게 됐었는데 이 지난 프리미어리그 때 연패를 빠지거나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들이 다른 이 프리미어리그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사실상 그 많은 심리적인 그 타격을 벗어나오는데 어려워하는 걸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추를 이제 연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지금 여섯 명의 선수 기다리고 있는 여섯 명의 선수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두 선수 아직까지 지금 점검이 준비가 아직 완벽하게 안 돼 있는 관계로 경기 시작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예. 그 지난 프리미어리그에서 절반 이하의 승률을 기록했었던 많은 선수들은 지금까지도 메이저 대회에서 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예, 선수들에게는 분명히 영향력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떤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지 않는 것인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오늘 3경기 박용욱 선수와 임요환 선수 경기가 아직까지 좀 준비가 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선수 모두 레퀴엠을 제외를 지켰고요. 그래서 선택된 것은 루나가 추첨을 통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맵 추첨 방식은 노스텔자, 레퀴엠, 루나, 아리조나 이렇게 온 게임 내에서 쓰이는 맵 두 가지 그리고 저희 MBC 게임에서 쓰이는 맵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네. 그중에 자신이 경기를 하기를 원치 않는 맵을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맵을 넣고 추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바로 루나가 결정이 됩니다. 12경기 때 지금 애리조나가 안 나왔죠?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아리조나를 실제로 제외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추첨을 해보면 애리조나가 안 나오거든요. 예. 예. 그게 참 변신인가요? 예. 글쎄요. 네. 네. 오래 같이 해설하다 보면 예. 느끼는 것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이 우리 MBC 게임 맵도 상당히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예, 좀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예. 엄청나게 좀 많이 나왔고, 그렇죠? 예, 레퀴엠과 노스텔자가 주로 이제 많이 전장 선택이 됐고, 또 레퀴엠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예, 오늘도 1경기와 2경기 모두 레퀴엠이었죠? 네. 네, 임현 선수의 준비 모습입니다. 예, 박용욱 선수도 세팅이 끝났고 임현 선수도 세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세팅은 끝났는데 이제 나머지 그 실제로 이제 뭐 손을 푸는 그런 작업을 지금 두 선수가 하고 있죠. 예. 네. 프리미어 리그. 예, 뭐, 뜸을 들여도 좋습니다. 최선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모니터 교체인가요? 지금? 네.
예, 그런 것 같죠. 다시 한번. 네. 아, 지금 예, 들리는 예, 이야기하면 이명현 선수가 다시 또 모니터를 교체해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네요. 네. 자, 이제 뭐 내일 또 온게임넷을 통해서 오후 7시에 이제 KT 레스파 프리미어리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MBC 게임의 입자는 다시 다른 10명의 선수가 또다시 풀리그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명... 새로운 모니터가 없죠? 네. 모니터가 뭐 교체가 되기만 하면 네. 바로 뭐 어느 정도 그 손은 풀어놓은 상태니까 경기에 네. 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지금 두 번째 교체라고 하네요. 네, 임유한 선수가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의 모니터를 요구를 해서 지금 계속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수들의 세팅 지연 시간에 대해서 뭐 매니아분들의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뭐 무조건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예. 선수가 준비가 안 됐는데 빨리 조인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예.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환경 예, 그것이 예. 갖춰지기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이 게임 방송 초기에는 이제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해라, 대충 좀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 요즘은 뭐 선수가 오케이 할 때까지는 네. 저희가 무한정 시간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게임의 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게임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 게임의 질과 그 다음에 방송 진행의 원활함, 이 두 마리 토끼를 정말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건 뭐 이제 이 방송국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감독단에서 이제 고민이 돼야 될 문제고 예.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MBC 게임은 이제 이 중계부스 쪽에 이 기술진들이 모여있는 것을 가보면은 컴퓨터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도 네.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대가 있어요. 예. 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계속 교체가 이제 원활할 때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될 때까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예, 그것도 또 스타크래프트 리그 전용 PC들이 또.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런 PC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또 간혹 있습니다. 예. 예. 변수가 많죠. 예. 뭐, 여러분께서 PC방을 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PC방에 가도 자신에게 취향에 맞는, 딱 맞는 그 PC가 있는 거 하면 또, 그렇지 않은 PC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컴퓨터라는 것이 그 기계가 뭔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조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화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고장이 나면 고장 난 대로 아무런 표시를 안 합니다. 아, 예. 예, 그냥 어디가 고장이 났으면 뭐 메인보드가 고장 났습니다라고 음성으로 체킹을 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 예.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 변수를 집어내기가 참 힘들죠. 예. 예.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공격당하면 공격당한다라고 얘기라도 해주죠. 그렇죠. 예. 예. PC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마우스가 안 맞는다, 뭐 버전이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예, 메시지 표시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 저도 예.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도 저희가 98이 준비가 되어 있는 PC도 가지고 있고, XP가 깔려 있는 PC도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미쳐도 있고요. 예. 다양하게. 메뉴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취향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교체를 지금 임유환 선수가 OK를 한 거 아니면 지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린 만큼 멋진 경기가 나오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만 2연패 하게 되거든요. 뭐 그래서 만약에 좀 그 세팅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패했다 그러면 기분도 영 예, 네. 그러고요. 뭐 예. 어디다 하소연 할 수도 없고요. 네. 저희,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선수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네.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왔네요. 두 선수 모두 들어왔습니다. 자, 모든 게이머들 꿈의 리그 KT 팀 프리미어 리그 풀리그 1주차 경기 오늘의 세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박용수 선수와 이명환 선수 경기 오래 기다렸습니다. 시작합니다. 1패를 교과서 있을 것인지 벤차 공신의 4위입니다. 날라갑니다. 대타란 점. 4%대
41.1%의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박영웅 선수. 자, 최현성 선수와 그 스트리트배 MBC 게임 파리비에서 결승전을 겨뤘을 때도 물론 전체적인 경기는 패했습니다만 루나에서는 이겼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상처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묘한 선수입니다. 캐스터 공신의 파리! 쉽죠. 이묘한 선수 확실히 캐스터 공신의 캐스터 이묘한 선수라는 건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그 오래 머문 기간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일단 미드 포지션 하죠. 대포 토션입니다. 41승 33패 56.9% 승률! 자, 이 두 선수의 경기는 루나에서 펼쳐집니다. 함께 보시죠! 오래 기다리셨죠? 먼저 박영 선수가 보입니다. 5시 갈색 이묘한 선수는 가로로 이동해 보면 보이고 있습니다. 7시 쪽에 노란색 테란입니다. 이묘한 선수 7시 박영 선수 5시 네, 성패를 들기 시작하면서 입구를 어쨌든 막기가 좀 힘든 그런 맵이 예. 이 루나이기 때문에 박영 선수의 초반 공세가 시작이 되겠죠. 상당히 박영 선수라는 네. 구미가 당기는 스타팅 포인트인데요. 어쨌든 이묘한 선수가 그런 식으로 박영 선수의 공격을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 또 그리고 네. 초반 컨트롤 하면은 박영 선수 못지않게 이묘한 선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간에 초반부터 이루어지는 컨트롤 싸움 이런 것들 대단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박영 선수의 루나에서의 그 베테랑전 초반 압박 플레이의 포인트는 다름 아닌 프로그입니다. 프로그. 예, 프로그가 잘 나와요. 정말 예. 뽑아놓은 머린의 HT를 깎아주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SCV와 머린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역할도 하고 참 여러가지 예, 플레이들을 잘 해주는게 박용 선수의 프로브거든요. 그래서 뭐 박용 선수의 프로브는 정말 악마의 프로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박용 선수의 프로브 머리는 666이 써있나요? 예, 약간 뿔처럼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예. 예. 자. 바로 그 스타팅 포인트 5시와 7시입니다. 가깝습니다. 입구가 안 막히죠. 예. 아, 이거 뭐, 예, 초부가 한 방에 정찰을 하게 되면 저렇게 배럭 짓는 어떤 그 SCV 뿐만 아니라 이제 팩토리를 지어야 할 때 팩토리를 제 타이밍에 짓지 못하고 뭐 짓다가 예,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한 방에 정찰을 합니다. 루나 2.0으로 수정이 되면서 약간 스타팅 간의 러시거리 약간 더 멀어진 그런 경향이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가로 지역이라고 할 수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하고 들죠. 네. 좋습니다. 예. 프로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무빙샷 쏘세요. 지금 예. 네,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SCV 이란의 SCV만 잡아주고 있는데 이묘한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완성했습니다. 맞으면서 이란의 SCV와 예. 반려견의 예. SCV를 서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것들 좋았죠? 그랬죠? 저 SCV는 눈여겨 보다가 질럿이 달려들면서 잡아낼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뭐 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보고 오고 있습니다. SCV는 11시 쪽 향해 가는데 질럿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질럿 출발했죠. 예, 그러나 이묘한 선수가 정찰을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찰을 위쪽으로 지금 먼저 가고 있거든요. 아, 이 대각선 지역으로 지금 가는 이유는 박용우 선수가 분명히 이묘에서 베테랑전 연습하는 거 봤을 거거든요. 박용우 선수가 연습할 땐 대각선으로 정찰을 갔었나 봅니다. 대각선 불 꺼졌어요. 예. 자, 이러는 동안에 팩토리를 짓고 있는 예, 저 SCV가 잡히게 되면 팩토리 타이밍 한타에 유지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지금은 많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질러봅니다. 예. 예, 머리를 정찰을 해야 돼. 그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타이밍을 뺏기게 되면은 지금 사이버의 스코어가 완성이 되면은 분명히 드라군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드라군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탱크가 나와야 되는데 워시샵을 붙이는 데 있어서도 이거 붙여야 되거든요. 벌써 백포토리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잡는 순간 네 번째 드라군 이제 나오고 한 기라도 나오게 되면은 저 질럿들과 연합해서 또 드러들기 시작할 텐데 참. 스타팅 포인트를 대박한 이묘한 선수의 엄청나게 큰 실수가 만들어낸 지금 확한한 결과입니다. 이묘한의 위기 관리 능력을 이제 봐야 되는데 과연 네. 아니 그 유닛이 있어야 위기 관리를 하든지 하죠. 지금은 아 이게 SCV
위주 너무 많이 잡혔고 너무 큰 손해입니다. 드라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팩토리에서 지금 당장 생산할 수 있다는 말한 유닛은 벌써밖에는 없는데 드라군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게이트웨이만 추가를 해도 정말 힘들 수 있고요.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임유원 선수. 베럭스 하나 팩토리 하나에서 꾸준히 머린과 메카닉 유닛들을 뽑아서 SCV와 타이니 넣기를 하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못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박용우 선수는 지금 테크트리까지 보유하고 있고 드라군도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거든요. 상대 전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기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상대 전적의 이 표시가 정말 을지전스럽네요. 네, 무의미하죠. 지금 가스차가 하지 않고 있는 이명 선수. 이명 선수 택도이죠 지금. 뭔가 이제 그러니까 SCV 초반에 프로브 견제 그다음에 딜러 두기 충원되면서 SCV뿐만 아니라 뭐 병력들도 좀 잡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병력 구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식의 병력 구성을 한 이후에 타이밍으로 치고 타이밍 잡고 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후에는 박영호 선수가 다수의 드라군을 보유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초장군 싸움에서는 진짜 기가 막힌 컨트롤을 잘하는 게 박영호 선수 아닙니까? 자, 옥스버터리 선택을 합니다. 비슷한 유닛을 보유한 상태에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SCV 피해를 그렇게 많이 입은 상태라면 이후에 보유할 수 있는 병력 규모는 박용우 선수의 병력에 비해서 하나씩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멀티 위주의 플레이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임유원 선수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 자, 드라군 상당히 많이 갖춰지고 있고 그런데 상대는 임유원입니다. 자, 머린 찍어내는 저 선택도 좋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피해를 입은 건 입은 거고. 자, 이 박영욱 선수의 또 그러한 악마스러움이라고 하죠. 스톱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면 선수의 마지막에 경찰 나갔던 SCV가 마지막에 정찰을 완벽하게 성공을 했는데 그것을 박영욱 선수가 허용하지 않았으면 이면 선수는 벌써 뭐 엔지니어링 데이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아, 심플러. 그나마도 지금 SCV가 정찰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3대 병력에 맞춰서 자신의 유닛을 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초반 데미지가 너무 크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SCV가 적게다보다는 7, 8? 팩토리즘에 지금 4차 폈죠. 그 정도 잡힌 것 같은데, 그 정도 잡혔으면 이거 지금 옵저버로 보고 자신이 그 박용 선수 원하는 진영에서 지역에서 싸울 경우에는 이미 대단히 힘들 것 같습니다. 유명한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박용 선수가 멀티하는 타이밍을 노려서 한 방에 치고 나와서 괴멸시키기 위한 그런 타이밍을 잡고 있을 겁니다. 한 방에 밀어야죠. 한 방에 밀어야 됩니다. 딱 한 방입니다. 두 방은 없어요. 멀티하는 타이밍을 지금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처를 지금 박용 선수 해야 돼. 그렇죠. 이걸 옵저버로 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안마던 쪽에 넥서스 오프하면은 그것을 벌처로 본 순간 바로 튀어나옵니다. 가서 임유원 선수가 자리 잡고 밀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탱크가 지금 일단 다수이기 때문에 박용 선수는 지금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느냐.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된 드라군으로 머린과 벌처만 컷하고 빠지고 그 플레이 한 두세 번만 해주면 됩니다. 자신의 본진 앞에서 지키는 플레이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벙커까지 건설해가면서 임유원 선수 수비적입니다. 하지만 옵저버로 보고 있는 박용호. 이게 상대방이 옵저버로 보고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지금 멀티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멀티를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안 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입구 쪽에다가 벙커 건설하고 시즈 모드 하는 겁니다. 뭔가 확신이 들었으면은 분명 치고 나왔겠죠. 자, 일단 다크템플러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묘한 선수를 향해서 기원을 하는 건가요?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줬고 벌처 관련 리서치는 아직까지 옥적으로 봤을 때 파악이 안 된 것이 입견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박용 선수는 뭘 하면 되냐? 멀티 하나 더 가져가면 됩니다. 넥서스 하나 더 지으면 돼요. 더 지어도 못 나옵니다, 상대는 방금.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옵쪽으로 상대방의 팩토리 상황, 그리고 유닛 이동 상황, 유닛 규모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박영 선수가 지금 멀티를 하나 더 해도 되고, 이면 선수의 어떤 그 유닛 위치에 따라서 견제를 한 번 더 줘도 됩니다. 뭐, 셔틀을 이용한. 자, 스파이더만이 업그레이드 안 돼 있는, 이거. 어떤지 본진에서 움직임이 너무 오랫동안 안 보인다 싶었었는데 저 타이밍 러시도 어찌 보면 만약에 임유원 선수가 타이밍 러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드라운으로 대충 버티다가 리버로 막을 생각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지금 타이밍이 분명 늦기는 늦습니다만 네. 이 타이밍 또한 박용우 선수가 넥서스를 짓고 난 다음에 조절한 타이밍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이 뭐 어쨌든 상대방의 경력 규모라든가 패토리 늘어나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리버가 활동하기에는 또 최적의 터렛이 건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리버가 활동하기에는 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리버 하면 흔히 초중반 기습 전략으로 선수들이 생각하지 예, 타이밍 늦은 리버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프로토스가 잡아가는 타이밍을 잡아나갈 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거든요. 반면에 테란 입장에서는 이 템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네. 아, 임유환 선수가 슬슬 지금 루나의 이 전 맵을 돌아다니면서 박용 선수의 추가 확장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추가 확장이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방어하는 어떤 방어에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추가 확장이 없다. 네. 이것은 지상군 많이 뽑아서 한번 나하고 센터 싸우면서 이기고 멀티를 하겠다는 생각, 멀티를 늘려가겠다는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는 리버예요. 네. 자, 어떤 선수? 그런데 리버. 예. 탱크 위드랍니다. 탱크는 없습니다 지금. 앞쪽에 전부 다 상대방이 병력 위드로 플레이할 것에 대비해서 병 앞쪽으로 밀어가는데. 자, 셔틀이 SCV 앞쪽으로 지금 봤으면 다 빼야죠. 지금 빠져야죠. 못 빠져. 예. 쏩니다. 테라 한 방. 두 번째 테라. 예, 잘 따라갔어요. 리버트로 탱크와 SCV가 동시에 맞았죠. 네. 데미지 2부 탱크입니다. 자, 이런 플레이 하면서 박용호 선수는 지상군을 더 모을 수도 있고, 멀티를 할 수도 있고, 탱크 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 리버가 좀, 예, 리버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예, 게이트. 누구든 간에 패배는 2연패입니다. 네. 자, 임유환 선수는 이거 한번 잘 맞고, 그 다음에 패토리 확보할 타이밍만 벌고, 그동안에 어쨌든 모으는 동안에 머신샵이 달려있는 패토리에서는 탱크만 꾸준히 찍기 때문에 한두 대 이상은 탱크를 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다수의 벌처를 양산할 수 있기 위해서 패토리 확보를 하는 건데, 자, 그러는 동안에 다 버텨야죠. 아, 문제는, 예. 탱크 한 부대, 그리고 추가 벌처가 마구마구 갖춰지는 그 타이밍에 박용욱 선수의 병력 규모와 멀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합니다. 네. 네. 지금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눈에 보이는 병력만 놓고 보면 박용우 선수가 오히려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네, 다르죠. 네, 다른 거죠. 예. 지금 잡혔어요. 리버 잡혔어요. 실제로 맞부딪혀 보면 다른 겁니다. 리버 잡혔고요. 네. 자, 킬스 1지역대 있는 탱크 가봅니다. 리버 잡혔습니다. 네, 슬슬 벌처의 어떤 비율을 좀 약간 높여가면서 짧은 러시 거리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맵은, 예. 이 가로 방향은 만약에 대각 방향으로 걸리면 테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센터 지역을 지나가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건설 안 되는. 예, 터렛을 건설하면서 조금만 앞으로 나오면 터렛을 건설을 해가면서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이어서 되긴 선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플레이가 적극적이진 않아요. 방금부터 예. 잡지 않아요? 예, 약간 그 드라군이 전진 배치되어 있어서 센터 지역에 매설된 스파이더 마인도 좀 제거해지고 이런 플레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 3배로, 3배로. 예. 옥저보를 예, 예, 예. 저것은 바카닉으로 전환할까 하다가 만 겁니다. 네. 만 거예요. 러시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 중요한 상황 나오죠. 자, 나오기 전에 임유환 선수 한 번에 교전을 시켰는데, 여기서 임유환 선수는 엄청나게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을 참았어요. 그렇죠. 참았어요. 그 참은 결과물이 이제 슬슬 만들어집니다. 박용욱 선수. 자, 그 초반에 네. 벌어졌었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역전 싸움에서 패배를 하느냐? 아니면 환상적인 진영으로 박용욱 선수의 대규모 병력을 상대하느냐? 둘 중 한 가지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러시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싸움이거든요? 이랑! 자, 그 한 번의 싸움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박용욱 선수의 어쨌든 뭐 게이트 확보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타이밍이 빨랐고 일단은 박용욱 선수는 나오지 못하게 하고 테란의 병력들을 소비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네. 정작 치고 나왔을 때는 스타게이트에서 나오는 유닛으로 상대를 하겠다 캐리어 이런 생각이고 예, 임유환 선수는 대충 뭐 스캔으로 상대방의 병력 상황과 멀티 상황을 보니까 이건 지금은 내가 싸울 타이밍이 아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리를 좀 대충 잡아놓고 추가 멀티를 하나 더하는 예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옵저버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진지 모드 한 상태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만 더 전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지금은 무리하게 전진하다가는 한 방향에서 달려드는 질러스라고는 정말 정렬할 수 있어요. 진영 맞춥니다. 박용수도 진영 맞춥니다. 맞거든요.
뛰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자, 교전이. 아, 박영호 번지가 점점 박영호 이쪽에 터틀 머리를 터틀 대고 하는. 예, 뭐 성과를 아예 처음부터 벗어졌습니다. 아, 들었습니다. 예, 버퍼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 탱크가 지금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 뭐 언덕에서 막을 수 없고요. 네. 대박이 터진 에스라마는 밀려들어서 병력을 뭘로 막으냐고 문제죠. 문제는 지금 탱크가 자꾸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안 됩니다. 네, 드라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언덕 비치고 드라군이 뭐 달려들어도 되고요. 앞마당 깨도 되고요. 네.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앞마당. 자, 미나리를 주고받고 있는 에스라마를 괴롭힙니다. 자, 에스. 뭐 지금 텐시도 돌아갈 것이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탄시 차팅 앞마당 좀 욕심내도 되거든요. 네. 바짝 들어와있는 박영선수 병력입니다. 박영선수가 드라군이 저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후에 후속 병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드라군의 비중을 많이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박영선수 그러면 딜럿을 생산하면서 남는 그 드라군이 딜럿보다 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는 비용은 이런 식으로 네. 예, 캐리어를 생산하는 데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드라군이 많이 남아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후기에 말씀하신 대로 드라군을 추가 생산할 수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캐리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스가 많이 세이브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드라군 딜럿 위주로만 생산이 되면은 가스를 소비 안 하기 때문에 캐리어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다수. 자, 빠져나간 상태. 이제 박영욱 선수는 캐리어 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스타게이트에서 이제 불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면 선수 첫 번째 전진을 할 때 좀 길이,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6시 쪽을 경유해서 나가는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센터에 아까 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6시 쪽으로 미리 좀, 예, 경유를 해서, 그러니까 미리 뭐, 그러니까 다리만 건너게 되면 무조건 터렛을 건설할 수 있으니까, 터렛까지 건설을 하는 그런 꼼꼼한 플레이가, 예.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아까 만약에 실베럭 했던 그, 예,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실베럭 완성시키면 좀 바이오닉 부대를 한, 한 부대 반에서 두 부대 정도를 또 추가하는데 성공을 했더라면 탱크 다수와 함께 한 번쯤은 더 진출할 만한 여력이 살짝은 예,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저 길목을 가로막습니다. 파일런으로 가로막고 있는 예. 박영옥 선수. 물론 뭐 지금 블러스라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 바이오닉 부대라고 하더라도 뭐 쓰러지는 것은 예, 당연한 예. 사실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예. 생산 타임이 빠른 바이오닉 병력들이 만약에 운전선 때 의도대로 갖춰졌으면 조금 더 상황이 좋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자, 분명히 박영호 선수가 캐리어로 올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면 선수 대책은 배럭스를 다섯 개 들리는 겁니다. 자, 스캔 떨어집니다. 캐리어 하나 나와 있는 거 확인합니다. 캐리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벌써 돌아가고 있는데다가 테란의 멀티, 지상군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멀티가 늘어난다는 거 이거 정말 2중 3중고입니다. 이면 선수가 어렵다는 것만은 사실이네요. 예, 프로토스가 그 테란을 무난하게 이기는 그 시나리오가 딱 그런 시나리오죠. 초반에 압박 플레이를 가한 다음 테란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멀티 확보 그리고 딜럿 드라곤 한 3부대 정도 모아서 한번 꽝 부딪혀서 그 테란의 병력을 줄여준 다음 2부대 정도로 다시 유지하면서 추가 멀티 후 캐리어 이게 딱 시나리오인데 그대로 잘해요. 예,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박영호 선수. 네. 또 박영호 선수가 웬만해서는 역전패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자, 이면 선수 11시 쪽에 커맨드 센터 건설합니다. 자, 오프로버가 예. 바로 저 위치에 떠있기 때문에 머린들이 이동을 하다가 병력 규모 그대로 다 들켜놓았거든요. 과연 어떻게 활로를 찾을 것인지 엔지니어링 베이에서 머린의 업그레이드까지 네, 돈을 네.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템플러와 리버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 딜럿 드라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부담이긴 하네요. 일정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부대 단위가 안 되는 딜럿 드라곤은 바이오닉 병원들에 정말 약합니다. 예, 정말 약한데 한 규모가 정도가 3부대 되면 그것도 또 예,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자, 센터 지역 쪽에 일단 스파이더마인 메설로 진격을 좀 늦춰보고 있는 김유한 선수. 예전에 임유한 선수와 김대건 선수를 소재로 한 환상의 테란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거기서 나오는 그 환상체랑 임대원의 그 플레이가 나와 준다면 또 모르겠네요. 뭐 그 바이오닉 점령은 앞에서 달려들고 테로에는 스파이더맨이 다다다닥 달리면서 뭐 정면에서는 시즈탱크가 시즈모드 하면서 폭격하고 네, 이런 구도가 많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은 동호선이죠. 예. 자 노업상태입니다. 자 맞습니다. 오버버가 바로 그 동선 바이오닉 점령이 보이는 동선에 지금 옵저버 위치도 참 절묘하죠. 저것도 예. 박영호 선수가 김유한 선수가 뭔가 체제면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저 위치에 홀드 상태로 놓은 것으로 아마도 추정이 됩니다. 자, 네. 바이오닉 병력이 지금 미니웹상으로 보니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타이밍을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많아요. 알고 있긴 화력은 합니다. 화력 만만치 않은데 본진 비우지 말고 좀 더 기다려라라는 의미로 세력으로 찌릅니까? 자 일단 다시 한번 진초를 생각하는 김요한 선수 본제 TV들은 작업 중단 병력이 갈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렇죠. 판단을 예, 예, 박용욱 예. 선수가 한 모양입니다. 딜러드라곤 3대 예. 캐리어 4대 야 이거 지상군 화력은 지금 바이오닉 부대와 메카닉 부대의 절묘한 조합인데 예. 자 이렇게 보세요. 예. 아래길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래길도 지금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래길 자리 잡아놓고 대충 끌어주는 네. 플레이 하는 게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죠. 아, 정답입니다! 보죠, 보죠, 보죠! 어쨌든 탱크로 넣었습니다! 아, 좋아요. 2대면에서, 2대면에서 안 좋아요. 양쪽, 네. 방향이 달려들어, 방향성도 살려주시고, 방향성도 바이오니 병력까지 지원이 이상합니다. 아,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병력 싸움입니다. 그래도 밀고 들어옵니다. 역시 두 배 단위의 딜러스라고는 네 바이오닉 병력을 또 잡아먹네요. 그래서 저렇게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어떤 진영 안으로 뛰어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진영을 만드는 만들어 놓고 끌어들이는 네. 예. 그렇죠. 6시 쪽으로 돌아가는 우회하는 이런 선택은 어땠을까 자, 아쉽네요. 커맨드 센터 파괴. 아 이명호 선수 이거 이영패라는 예 안 좋은 기록을 남기고 말아요. 일단 뭐 리그 초반이긴 하지만요. 자 9시와 11시 쪽에서 몰래 자원을 배치하고 있긴 합니다. 말은 예, 지금 행정검으로 있는 이쪽 본대 스타트 포인트. 예 이쯤 되면 이거 루나라는 맵이 유명하고 참 예 악몽같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나와있는 병력들 숫자 이제 머리 하나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 그럼 머리 하나 맞아. 탱크 하나 생산됩니다. 시즈모드 합니다. 많은 너무나 발매되는 병력들이 많은 박영 선수 뒤쪽 살짝 빠지면서 탱크리 박영 선수다. 이번 경기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박영 선수가 이 루나라는 맵에서 대테란자 승률 100% 하승 무패 성적을 만들게 될지 뭐 그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네요. 예, 90%가 넘었죠. 시즈모드 이현 선수 승선은 박영 선수 1승을 패 김현 선수 2연패를 허금합니다. 프로브 그거 하나가 들어가서 시작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요한 선수는 뭐랄까요? 그 임요한 선수의 감각에 너무 치우침투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용욱, 용욱이라면 아마 지금 타이밍에 뭐 대각선으로 정찰을 보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연승 경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보기는 봤어라는 그런 확신 하에 예. 대각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각선이라고 확신을 한 듯한 SCB 움직임이 보였었고. 예, 대각선이기 때문에 일단 머린 뭐, 그 잠깐 생산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로는 예. 가로였고, 질럿이 이미 출발한 상황. 초반 피해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건 타이밍 없이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영 선수는 그래도 한번 참았어요. 한번 참았지만, 박용훈 선수에게 초반 피해를 그렇게 입은 상황에서, 예, 군만까지 접어준다고 한다면, 역시나 박용욱 선수 백병전 정말 잘하는 박용욱 선수를 상대로 병력 싸움에서 이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현 선수가 잘 버텨주긴 했어요. 체제 변환도 잘했고 타이밍도 어느 정도 예, 잡으려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죠. 초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용욱 선수가
자신이 초반에 이득을 본 이후에 그냥 무리하게 멀티를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게이트웨이 충실하게 늘려가면서 지상 병력까지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이명현 선수가 준비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병력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용욱 선수는 이제 중간 그룹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박정석 선수, 한웅현 선수, 그리고 박용욱 선수 1승 1패, 임효환 선수는 2연패 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훈현 선수, 박정길 선수의 경기가 이어집니다.